지하철 추돌 사고를 일으킨 서울 메트로가 아주 기본적인 안전관리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정작 바꿔야 할 노후레일은 그대로 두고 정상레일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일의 이상 유무를 초음파로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검사 결과 보고서도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승객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시 품질 보증서도 없는 부품을 썼다 적발됐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역사와 차량 기지 등 124곳의 소방설비 점검과 유지를 용역업체에 맡겼는데 용역업체가 재연설비에 문제가 있는 30곳을 모두 정상으로 한 걸 알고도 추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또 지난해 간부 인사에서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방재처장을 전동차 수리 총괄소장에, 전기신호를 담당하는 전기팀장을 영업관리처장에 임명하는 등 전문성과 관련 없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하철 관리 부실에 이어 현장을 무시한 인사까지 드러나면서 서울메트로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